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해서 사회적 신뢰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들어 블록체인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도대체 그 핵심적인 용도가 무엇인가? 그걸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입니다. 그죠?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술, 어떤 신뢰를 생성하기 위한 방안, 이런 도구들을 쓰고 있어요. 여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 통해서 신분을 알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를 생성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장치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돈. 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과 교환하려고 하는 상품에 필적하는 가치를 무형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정부가 보증하는 장치. 그게 화폐예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부 어느 한 국가가 그 소유주의 가치 에그 소유주의 그 소유 아 말이 좀 이상하네. 그것을 가진 그것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품에 내재한 가치에 필적하는 가치를 무형의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국가가 보장하는 장치. 이게 화폐입니다. 제법 뭐 정확한 정의인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 콜라를 한병사 먹는다거나, 혹은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산다거나, 돈으로 뭔가를 아이폰을 산다거나 할때그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무형의 가치, 그에 필적하는 가치를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돈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그 사람이 소속된 국가가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것 역시도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이 돈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돈과 아이폰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 신뢰 장치이고, 사회적 신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장치를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사회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하고 또 여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비용,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법원이 있어야 되잖아. 대법원 있어야 되고 등기소 있어야 되고, 그죠?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 성적증명서, 화폐 같은 거 발행을 하려면 뭐 조폐공사 이런 게 있어야겠죠. 조폐공사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있고 등등등등 있고,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 병원의 담당 직원, 직원이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등본 초본을 발급하거나, 혹은 무인 발급기를 이용한다면 무인 발급기를 생산하고 생산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모든 비용,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생성하기 위한 각종 장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장치들 있죠.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개발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회적 신뢰 비용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걸 이제 이것을 사회적 신뢰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이라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뭐 이걸 경제학적으로 아직 계산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는데 대략 뭐 수조원, 연간 수조원 정도,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수십억 달러가 이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일단 돈을 만들고 찍어내는데도 그냥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종이도 굉장히 비싼 종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경비원들도 엄청 많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듭니다. 연간 뭐 천억, 이천억 이상이 들어요. 돈을 만들 찍어내는 거. 그리고 낡은 돈을 회수해서 태우고 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신뢰 비용이죠.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신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장치를 대신하는 국가가 어떻게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러한 장치들, 기존의 장치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이나 많이 든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마이닝 코스트입니다. 마이닝은 엄청나죠. 엄청난 enormous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 비용이 결국 이 비용과 비껄번쩍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증명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한 10개를 더 지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그 비용 대비 효용이 기존의 블록체인보다도 나은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때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픈넷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용을 제공하면서도 이 사회적 신뢰장치, 그리고 블록체인의 마이닝 비용이죠. 이 마이닝 비용 자체를 제로로 바꿀 수 있는 장치로서 보완된 거예요. 그 실제로 그걸 할지 않을지 그것을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